자, 안녕하십니까. 빌라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농장 입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. 입장. 제가 총둥우리 관찰 영상 같은 거 찍고 싶었는데, 그때 꼭 찍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, 이게 지금 그림자가 저 잘 안 보이는데, 쟤네들 참 부럽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, 머리가 저렇게 거의 180도가 돌아가. 아유, 씨. 지금 경기를 풀었네. 그래서, 원래는, 이거 저 다시 줘봐. 다시 품으로 들어간다. 보이세요? 얘는, 원래 이게 원래 자세? 근데 이게 이제, 그, 시즈탱크 모드처럼, 이렇게, 휴식 모드가 있어요. 이렇게. 레스트 모드가.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거의 180도 돌려가지고, 지 등 위에 저렇게 얹어. 저 자세로 저렇게 쉬더라고. 너도 얼른 시즈 박으렴. 더 기다려줘야 되니? 그렇지 들어갔다. 오더가 먹혔네. 자, 귀엽죠. 근데 얘네가 원래 4인조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얘가, 얘는 수컷이거든요. 푸른 머리를 가지고 있는. 그 나머지는 암컷. 근데 웬일로 한 마리가 없죠? 원래 세 마리인데. 근데 돌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어. 그래서 그 한 마리랑 관련해서 또 할 게 있거든요. 뭐냐면, 자, 숨은 그림 찾기. 정확히는 숨은 청둥오리 찾기. 숨은 오리 찾기. 하려고 그랬거든요. 어? 그래, 있긴 있네. 자, 시간을 드릴게요. 이 화면에서 세 단계로 내가 시간을 줄게. 10초씩. 10, 9, 8. 자, 찾으신 분. 1단계에서 찾으신 분. 없네. 자, 그러면 2단계. 자, 2단계 다시. 보이나, 이게? 눈썰미 좋은 분들은 찾을 수 있겠죠. 이게 은근히 보호색이 있더라고, 쟤네들이. 그래가지고 수컷보다는 암컷이 저런 약간 저런 지푸라기 색깔, 가을쯤에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. 자, 이미 2단계 끝났죠. 자, 3단계.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카메라 앵글이 너무 좀 쉽게 알려줬다. 자, 3단계. 여기선 찾아야 돼. 찾으셨나요? 아니, 이게 내가 나도 정답을 모르고 해야 되는데 난 정답을 알고 시작을 하니까 자꾸 소리 들렸다 방금. 힌트 계속 주네. 사실 소리만 가지고는 이게 서라운드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죠. 너무 가운데로 찍고 있어. 정답이 티가 나잖아. 그래, 이 화면 정도에서 찾기 하면은 딱 괜찮아 보이는데. 저 새끼 나 계속 쳐다본다. 나름 위장을. 이게 가까워져. 나왔다. 가까워질수록 제가 지금 경계하는 거야. 오지 말라고 좀. 이거 하는 거지. 자, 왜 오늘 왜 거기 혼자 그러고 계시는 거죠? 나왔어. 뭐라고? 혼자 생각할 게 좀 있었다고? 인터뷰를 좀만 더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? 저기요,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네? 산포 가시는 거예요? 얘기 좀 하자고. 혼자 무슨 생각할 게 그렇게 있으셨죠? 도망간다. 자, 얘도 확대해서 한번 관찰할게요. 아! 이 새끼가. 와,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지? 이거나 먹어라 이거잖아 지금.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시죠? 오, 멋있다. 아니, 제가
매번 그렇게 모이도 챙겨드리고, 어? 물놀이 하라고 다라이에다가 물도 받아드리는데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시죠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뭐라도 말이라도 해보세요. 에이, 귀여운 놈. 저 암컷의 특징은 저 날개 끝부분에 저렇게 파랗게 빛깔이 돌아요. 오, 드디어 상봉. 이 녀석들. 수컷이 지금 나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지금 온 거야? 무슨 대화 중이시죠? 저도 좀 껴주시죠. 야, 나는 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. 그렇다면 나는 돌아서. 아니, 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. 아, 이 똑똑한 것들 진짜. 자, 이상 청둥오리 4인조였습니다. 안녕. 자, 이거는 기러기 시즈 모드. 참 특이하게 생겼죠? 눈가에 저렇게. 왜 혼자 저기 저러고 있는 걸까? 물어볼까요? 친구야. 시즈 모드 풀었어. 친구야. 친구야! 이 친구가 좀 미안한 게 혼자예요. 기러기는 혼자.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혼자 있더라고. 자기 친구들이 없으니까. 사실 같이 태어난 칠면조랑 특이하게 생긴 애 하나 별종 이렇게 셋이 있는데 초반에는 같이 다니더라고요. 동기여가지고.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자라니까 각자의 길로 가더라고. 그래서 얘 맨날 이렇게 혼자 있어. 뭔가 좀 미안해 내가. 저 깃털은 뭔가 되게 그런 저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? 되게 다크한 그런 에메랄드 색깔 있잖아요. 나름 날개가 되게 멋있어. 저 날개 한번 펴가지고 좀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은데 얘는 가까이서 잡으면 좀 싫어하니까. 일어났어, 일어났어. 뒤뚱 뒤뚱 뒤뚱. 같이 가, 친구야, 같이 가. 안녕.